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서면서 2023년 10월 김포시는 도심 농촌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김포시처럼 이미 서울생활권인 하남, 구리, 광명, 과천의 경우도 이번 이슈에 포함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와 강동생활권인 하남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남시 입지 분석. 하남시는 송파구와 강동구의 생활권이며 한강변 입지인 하남시는 미사강변 도시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시까지 서울생활권의 쾌적한 신도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하남시의 평균 아파트 시세는 8억 8천만 원으로 서울 중위권 수준이며 하남시대장 아파트는 전용 33평 11억 5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미사강변 푸르지오입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하남시 인구는 33만 명이며 2020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17,480세대, 14% 이상의 인구 증가율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기록한 도시 중 한 곳으로 2023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3,97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990세대의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확정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두 건의 미분양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2023년 3분기 24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2023년 상반기 1,100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으며 지난 3년 동안 80% 이상 거래량이 상승했습니다. 하남시 상권은 하남시청역 인근 1,270개의 단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미사호수공원을 중심으로 1,450개의 중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등의 준수한 대형 복합몰 인프라와 풍산동과 망월동, 미사역 부근 양질의 신도시학군이 구성되어 있어 대기 수요자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 주요 개발 사업. 2023년 10월 남양주 왕숙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4개 지구 15만 4천 호가 계획대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하게 됩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교산 신도시는 총 3만 3천 호가 공급되며 송파 생활권 신도시로 CID 비즈니스 웰리스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 혁신 클러스터 등 자족혁 신도시로서 3호선과 5호선 연장, 천호 하남을 잇는 BRT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끊겨있는 북교산과 남교산을 이어주는 공업 및 상업단지인 도시고원은 대규모 상업단지이며 교산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위치로 약 40층 이상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계획 중이며 만약 지어진다면 하남시 최고층 마천루가 될 예정입니다. 7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과거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했던 하남시는 최근 제2의 판교를 노리며 첨단 산업복합단지 등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젊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남시는 KDB IT센터를 시작으로 IT센터의 메카이자 첨단 IT밸리의 차세대 주자로 거듭날 것이며 교산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 클러스터 등 대규모 공급으로 자족혁신도시로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는 미사섬의 스피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을 운영하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사 간부들이 경기 하남시를 찾아 공연장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K스타월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하남 미사섬 9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공연장과 영화 촬영장, 테마파크, 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 개 일자리 창출 등 2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군반 항공여지 캠프콜번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전체 부지 면적 25만 1천 제곱미터의 총사업비 2,380억 원을 들여 첨단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재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남시 교통호재. 2023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더블 Y자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인천시가 2021년 진행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 검단, 하남시청까지 있는 Y자형 노선의 총 사업비가 10조 7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될 예정인 3호선 연장공사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 중인 단계로 2023년 기준 예비타 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이며 2028년 9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환승 없이 강남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미사우수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2023년 하남시는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도비 11억 원을 투입해 미사우수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목수국, 벚나무 등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며 공원 하천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하천변길 조성과 아리백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됩니다. 또한 하남시는 잠실의 석촌호수를 모델로 2억 8천만 원을 들여 왕벚꽃과 입합나무를 조성하여 미사우수공원을 하남 랜드마크로 만들 전망입니다. 서울생활권 신도시이자 한강변 신흥부촌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남시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